네, 찬미 예수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예, 그래요. 그래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한 구절이 저의 옛날에 또 추억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예전에 신학생 때 그 약속 시간에 이렇게 늦게 오는 신학생들이 꼭 있겠죠. 아무래도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늦게 오는 신학생이 있으면 그 신학생을 향해서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장난을 하면 약속에 늦은 신학생이 굉장히 민망해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나눔을 준비하는데 이사야서 55장 10절부터 11절에 쓰여있는 말씀이 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대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겐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는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만 오늘 세례자 요한과 또 예수님의 이 간접적인 만남을 보면서 그분들이 하느님의 말씀에 관한 사명을 이루고자 하셨고 또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 역시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다고 대답해야죠. 예, 있어요. 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도 그 사명을 완수해야만 하느님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기 싫으신 분은 계속 사명을 딜레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세례자 요한과 그 예수님의 모습 또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요즘 뭐 정치적이고 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또 여러 단체에서 여러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에 계신 우리 그러니까 동포들이죠. 우리가 제외 국민들 동포들인데 우리들 역시 한국의 정치와 어떤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면서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셨는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난주 복음에 보면 땡. 세례자 요한이 제일 먼저 광야에서 딱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예, 그렇죠. 크게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러셨죠? 회개하여라. 뭐가 가까이 왔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일생을 통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서로 사랑하여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금욕적일 수도 있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역시 어린 시절부터 구약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셨고 언제나 성전이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예수님 역시 구약 성경의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죠. 이 두 분이 어디에 입각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바로 하느님 말씀에 입각해서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누군가를 만나든 하느님 말씀에 입각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하냐면 내 이익에 맞춰서 하고 내가 알고 있는 단순한 아주 작은 지식에 입각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죠. 종북이니 뭐니 뭐 이런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들요.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새누리당이 잘하네, 뭐 정의구현 사재단이 잘하네, 뭐 여러분 모르세요 그런 이슈? 아 모르시는구나.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도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내 이익을 먼저 바라보고 내 이익의 기준에 따라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랑 좀 친한 사람의 그 무리에 맞춰서 그 이익을 얻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은 그건 것 같아요. 너희들 이야기할 때 하느님 말씀에 입각해서 해본 적 있느냐? 너희들 서로 대화 나눌 때 하느님 말씀 안에서 이야기해본 적 얼마나 있느냐? 이분들의 삶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오늘 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계시다가 목이 잘려서 돌아가시고 예수님 역시 아주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요. 하지만 그분들은 하느님 말씀으로 살아가셨고 그 말씀에 순명하면서 정말 자기의 목숨까지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작은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정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짓과 변명이 우리들 안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오늘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조금 더 하느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또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거를 우리가 뭐 알 수 있나요? 뭘 준비했어요? 혜영아? 세례자 요한이 뭘 준비한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세례자 요한이 뭘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나가서 산 걸 준비했습니까? 예수님도 광야에 나가서 사셨지만. 아니면 세례를 준비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먼저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느님 뜻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은 가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역시 세례자 요한이 준비한 길을 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역시 세례자 요한이 잘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역시 자신의 삶을 말씀 안에서 충실하게 살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일말의 행동들, 마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이 사람 무조건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믿지 못하겠는데 얘가 어디서 굴러온 줄 알고 내가 얘를 믿어?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믿을 만한 사람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신앙 안에서는 믿지 못할 것들까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을 만해서 믿지 않으셨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못 믿을 우리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믿으셨던 거죠.
서로의 길을 준비하는 건 역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믿어줄 때 가능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믿음이 생길 때 상대방도 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제가 나를 별로 안 믿는 것 같아. 당연하죠. 내가 걔를 안 믿는데. 내가 먼저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더 좋은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오늘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준비한다는 바로 그 의미는 내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면서 그 길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너무나 미약하지만 오실 주님을 오실 주님을 위해서 길을 마련하는 것이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들 안에서도 조금 더 믿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는 어떤 관계들을 맺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독서에서 나오는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을에 추수할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do not complain. 예. 이야기 많이 해요. 서로에 대해서. 근데 원망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든지 또 어떤 사회적인 이슈 안에서든지 누군가를 원망하고 닥달하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주고 내가 먼저 그 길을 조금만 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이 내가 먼저 너에게 갈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것이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작은 아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참된 평화가 반드시 올 것을 믿고 아기 예수님 기쁘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